수분 기타 가지고 왔습니다. 이런 인트로 어떠신가요?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1000회를 넘게 해온 그 앞에 무조건 기타와 상관없는 인트로 하기에 정책을 그렇죠. 버리고 네 그렇죠. 승채 씨와 같은 첫 단추를 정말 편안하게 꿰서 네, 여지껏 한 번도 인트로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없는 베이스 타임즈의 승채 씨와도 같은 인트로를 지금 해 오셨습니다. 네. 근데 진짜로 정 없으면은 이렇게 해도 네 뭐 짜내는 것보다 나은 것 같아요. 영업 씨가 평화롭다면은 네. 하죠 이제. 보시는 분들도 편하실걸요, 그게? 보시는 분들은 성의가 좀 떨어졌는데, 형님은 이제 아 그런가? 이렇게 생각 아 고민 좀 더 해야 되나? 네, 정 없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새 진짜 없어, 뭐가 할 게 뭐가 없죠? 그리고 이게 이 시국이 아니면 뭔가 다른 이제 그치. 이벤트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뭐가 우리가 있을 텐데. 외부에서 뭐, 그렇죠. 뭐 공연도 있고 그렇죠, 여행 그렇죠. 갔다 온 얘기를 할 수도 있고 맞아요. 여러 가지 다른 이벤트들을 갖고 계속해서 얘기를 할 텐데 뭘 해야 말이지. 그치. 예,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이나 시기적인 얘기, 뭐 신년에 대한 얘기, 뭐 1분기, 2분기, 3분기 맨날 하는 그 얘기, 계절 얘기, 코로나 얘기 많이 했어. 너무 많이 했기 많이 때문에 했어. 예, 이제는 네, 네. 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했고 삶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기타 했고 연주에 대한 거, 연습에 대한 거, 멘탈에 대한 거 다 했어. 우리의 역량을 아득히 초월한 지 오래야 이미.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뭐 어떤 약 먹을지 얘기해야 되나? 약 뭐 드세요? 그렇지, 약 뭐 드세요? 뭐 이런 거 해야 되나? 좋은 거 추천해 주세요. 얘기 나온 김에 한번 해봐. 뭐 드세요 요새? 아, 좀 밀크시스. 아, 밀크시스를 드세요? 밀크시스랑 몇 개 이렇게. 저는 지금 좀 먹고 있어요. 저는 원래 한 6개 정도 먹었었거든요. 저는 어떻게 먹었냐면은 밀크시스는 처음엔 기본은 아니었고 비타민 C 당연히 먹고 그다음에 B종합 먹고 마그네슘이랑 D 합쳐진 거 먹고 오메가 3 먹고 비오틴 하나 먹고. 그리고 멋지다. 저 추가로 뭐 먹었더라? 거기 이제 추가한 게 막 밀크시스리랑 루테인. 루테인. 그렇죠. 루테인이랑 막 이렇게 갖고 막 6개, 7개 막 이렇게 먹었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저도 막 30대 후반에 하도 막 약을 먹으라고 추천해 가지고 했는데 제가 원래 진짜 정말 못 해요, 그걸. 귀찮은 거를. 매일매일 먹는 거를 진짜 전혀 못 해 갖고 집에서 뭐 막 보내주는 거 있잖아요. 막 좋다고 아, 막 아로니아가 뭐 좋네, 뭐가 어쩌고가 좋네 이렇게 보내주면은 안 먹고 다 버리거든요. 진짜 그대로 버려 거의 들어온 그대로. 아까워. 그래서 아까워서 나한테 주지 말라고. 아깝다면 주지 말라. 안 먹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 정도로 챙겨 먹었을 정도면 관심이 있었던 거잖아요. 본인 이렇게 원래 이렇게 챙겨 먹는 거 잘 못 하거든요. 절대 못해. 남들은 잘 못 하잖아. 저는 제가 뭐 먹는지 잘 몰라요. 일단 챙겨 먹어요. 주니까 먹는 거구나. 근데 제가 언제 줄지 몰라. 왜 하냐면. 이게 과거형이거든. 결국에는 안 먹게 되는데 그래서 약이 막 남아 도는데 안 먹으니까 동생이 관심이 많았고 약을 다 줬어요. 다 주고 근데 이제 약을 먹었을 때 약간 몸이 좋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었거든. 근데 그게 플라시보였더라고. 아하. 약을 안 먹고 몸이 나빠지면 내가 챙겨 먹었을 텐데 약을 안 먹어도 똑같은 거야. 그리고 운동을 하고 잘 자면 더 좋아져 몸이. 그래서 그냥 비타민C야 그냥 뭐 좋은 걸 아니까. 근데 그 결과가 한 4, 5년 뒤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4, 5년 뒤에 나오면 그때부터 부랴부랴 먹지 뭐. 이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한 번도 약을 안 먹음으로써 몸이 더 안 좋아지지 않고 늘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안 먹고 있는데 명호 씨는 하여튼 챙겨주실 때 잘 드시고 아, 자기 의지로 하는 거 아니니까 그렇죠. 네. 그 집안의 어떤 분의 의지로 네. 제가 그랬죠. 제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고. 제가 뭐 먹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렇죠. 거기에 뭐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거 있어서 밸런스 잘 맞췄겠지. 아,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보험하게 드러나야 되는데. 자, 이렇게 또 약 먹는 썰에 대해서 급하게 인트로 한번 해봤습니다. 갑자기 또. 자, 오늘은 레스폰. 지난 시간에 레스폰 저희 브랜드 설명 드렸는데 간단하게 영국에서 시작돼서 120년을 정말 버텨내온. 맞아요. 네, 그 노하우를 쌓으면서 잘 버텨온 그런 중견 브랜드 아니죠. 완전 아주 오래된 유구한 역사의 브랜드 레스폰 같이 리뷰를 시작해 봤고요. 오랜 역사에 비해서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의 그렇죠. 기타를 생산하는 브랜드예요. 레스폰의 R3 SRCE 모델입니다. 이거 이제 모델명 보는 법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레스폰의 3번 라인에 스프루스의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허더웨이 일렉트로닉. 이 SR이 보통 스프루스 자체 줄임말로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맞아요. 여기서 봤을 때는 로즈우드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스프루스 탑의 로즈우드 축구판
그리고 쿼드웨이 일렉트로닉까지 들어간 모델입니다. 67만원이고요. 이게 가격이 지난 시간에 비해서 9만원이 오른 건데 뭐 9만원 올랐다 그러면 얼마 안 오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가격 자체가 58에서 67로 올라간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죠. 막 15% 이상 꽤나 높은 맞아. 가격 상승률이 적용이 되어 있어요. 낮은 가격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탑 하나만 바뀐 게 아니고 그렇죠, 마호가니에서 그렇죠. 로즈우드 스프루스로 아이 스펙업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적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67만원에 메이드 인 차이나고요. 전장 103cm, 무게는 2.02kg, 두께는 116mm. 구프리티 뜨면 77mm 그랜드 오디토리움 쿼드웨이 쉐입이고요. 솔리드 시트카 스프루스탑 외측구판 로즈우드 글로스 라커 피니쉬에 마호가니 내기입니다. 오픈 기어 크롬 헤드 머신이고요. 본넛 42mm 너트가 굉장히 좁아요. 이게 가장 특징적인 스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좁아봐야 43, 넓으면 그렇죠. 45, 그렇죠. 46도 있어요 요새는. 맞아요. 근데 42를 치면 이제 거의 일렉 같은 느낌으로 치게 되는 아주 예전 고전 감성의 그런 너트 너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즈우드 지판의 스케일 길이 650mm고요. 벨켓에 3밴드 EQ 들어가 있는 튜너 포함되어 있는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 역시 로즈우드.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느낌이 약간 그런 것 같아. 요새 우리가 좋아하는 그런 어떤 찰랑거리는 그런 사운드들이 약간 그 상판의 그 얇은 울림에서 오는 그 얇은 피 만두를 먹었을 때 그런 밸런스감이라면 이건 조금 고전적인 그렇죠. 두꺼운 피에 왕만두 같은 딱 씹힐 때 정말 피가 그렇죠. 쩍쩍 씹히는 그 그렇죠, 그렇죠. 식감을 즐기는 네, 왕만두 느낌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느낌이에요. 피가 두꺼워요. 네,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확실히 로즈우드 스프루스 치고는 심플하네요 사운드가. 네. 그죠? 그런 사운드죠. 이거 앰프가 그 저번 시간에도 보셨겠지만 중음역대가 약간 이제 올라와 있으니까 그걸 좀 잡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다 중립으로 해놓고 쳐볼게요. 자, 잡아볼게요. 네, 잡고 갈게요. 중음이 더 세네요 지난 시간보다. 까랑까랑한 느낌이 강하죠. 자, 요거는 앰프에서 좀 잡아볼게요. 네. 어때요? 로즈우드 치고는 좀 투박한 느낌이 있어요. 그죠? 네. 이게 뭔가 좀 투박하죠? 네. 로즈우드는 좀 투박하고 스프루스는 조금 매콤한 느낌.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좋습니다. 핑거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네, 그냥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감성입니다. 네,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뭔가 약간 그 말씀하신 게 딱 그런 것 같아요. 정형화된 공장에서 탁탁탁 찍어내는 그런 포장 기법이 아닌 좀 거기 진짜 시골 장터에서 팔고 있는 것 같은 살짝 인간적이고 투박한 느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있고 심플합니다. 전체적으로 사운드가. 이거 어떤 것 들으실 건가요? 네, 이거는 민들레 들려드리겠습니다. 민들레
네, 바로 듣고 오겠습니다. 뿅. 요 감성이 잘 어울리네요. 들풀 같은 감성. 아, 들풀. 네. 맞아요. 야생의 좀 감성이 좀 있죠. 네, 그럼 바로 명호씨부터 한 줄 평 드릴게요. 잘 차려진 레스토랑이나 뭐 어떤 찍어 나온 이렇게 수트라던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장터국밥 같은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장터국밥 드리겠습니다. 장터국밥, 알겠습니다. 저는 로즈우드 매운맛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스쿼드 해볼게요.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자, 명호씨 사운드 2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5, 총점 65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20, 가성비 15,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 64점, 평균 64.5입니다. 네. 지난 시간보다 오히려 떨어졌어요. 맞아요. 로즈우드와 스프루스에서 기대하는 그런 사운드 조합이 있는데 그렇죠. 아무래도 이거는 네, 대중성을 고려한 조금, 거죠. 네, 벗어나 있는 사운드 뭐 편의성 이런 부분에서 조금 내려갔고요. 가성비에서도 하나씩 내려가고 뭐 그런 점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명호 씨는 지난 시간과 아예 동일하고요. 네. 근데 가격이 올랐는데 동일하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대했던 거에는 좀 다소 아쉬운 게 아닌가. 못 미친 게 아닌가. 네.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는 R3K입니다. 과연 코아. 이게 보면은 그 브랜드마다 코아 맛집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코아가 생각보다 가격이 확 안 올라요. 69만 5천원이면은 지금 오늘의 스펙에 비해서 2만 5천원 더 오른 건데 코아다. 좀 기대가 되네요. 올 코아다. 이러면 요거 좀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코아가 굉장히 고급 음향목이죠. 쓰기에 따라서 맞아요. 필살기처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한번 해보면서 다음 시간에 코어 모델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